네, 행안위 간사 조은희 의원입니다.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1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년간의 법리에 따른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두고는 밑도 끝도 없는 외압서를 제기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경찰의 정치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바쳐야 공정한 수사입니까? 부디 믿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며 경찰 조직의 전체를 폄하하는 형태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기존 조사에서 놓쳤던 1인의 관계자가 추가로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로 적시된 하급 간부 두 명은 실제로는 단순 수색에 동참한 인원으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번복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확인됐습니다. 만약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따지면 됩니다. 혹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검찰에서도 철저히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보완 수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 또한 수사 종결 시점이나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당은 평안위를 통해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수사를 맡았던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앞장서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께서 궁금해한 부분은 혹시 없는지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억울한 장병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아닌 정쟁 특검을 내세우고 정쟁화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부디 정확한 사건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